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와 마니와 초코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멍멍이님 안녕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했지만 다시 오시네. 뿌끼님 안녕하시고, 데디님도 안녕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랍스타 준비했습니다. 랍스타. 움직이죠?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애들 좀 힘도 세요. 해볼까? 그러면 좀 작아지려나? 요거 집 옆에 지금 이 있거든요. 정도? 찌를게요. 지금 어때? 원 헹구고. 괜찮아요? 랍스터 자이가 이 정도? 근데 이 정도도 되게 싫진 않잖아. 별로야? 이따가 알고를 갖다 좀 줄여서 당겨볼까? 됐나? 아유, 우리 1등 엄마 얼굴도 굉장히 목소리가 이쁘고, 1등 엄마도 이쁘기 싶은데, 1등 엄마 살이 안 올렸어요? 네. 왜? 무시고 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길어졌네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줄이지맨? 알겠어, 알겠어, 콩알찡. 알겠습니다. 현이 안 보여? 현이 있어요. 현이 또 놀러 왔네요. 랍스터가 여기서 우선은 그 공주는 절대 안 보이네. 저러시 엄청 바빠요. 뭐야, 시험 공부하나? 그냥 볼게요. 어쨌든지 예뻐요. 초코님 만나게 되세요. 초코님 배고프시죠? 일단은 우리 잠깐 요리할 동안 제가 얼른 하나 해야 되거든요. 여기 초코님 치킨 하나 먼저 얼른 뜨거운 거 뜨거운 거 여기 빨리 드세요. 하나 건져내서. 야, 너무 크다 이거. 왜 이러냐? 자, 요거는 양장피입니다. 이거 하나 먹고 양장피. 얘기해. 왜요? 이거 막 도로시 보고 잡다 키나. 그리고 요건 닭발. 매운 닭발. 엄청 좀 매운 닭발이고 이거는 이제 싸 먹으려고 꽃빵이에요. 꽃빵. 꽃빵 다들 아시죠? 메뉴가 아주 다양하구만요. 개인이 그쵸? 잘못하면 이거 자, 되게 요건 꽃빵이고요. 마녀 꽃. 자, 그다음에 오늘은 얼른 이거 슈림프 링을 이용해서 버터를 넣어서 구워 볼 거예요. 드세요. 배고프신데. 저요? 네. 아유, 나 혼자 먹어도 되지. 마니가 와. 저 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뭐? 제가 나갈 수가 뭐가 없네요. 볶고, 뭐가 볶고? 아니, 아니, 내가 하고 올게. 응?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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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저 가스레인지 올려라, 그걸로? 안 되겠어요. 요. 네? 아니,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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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할게요. 응. 어딨어? 쌤님 오셨습니까? 쌤님 오셨네요. 누구? 쌤님. 다들 안녕하세요. 왜? 놀랬어? 사자. 저 판 주고. 내가 이거 얼른 하나 하고. 저거 주세요. 네, 추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으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씨. 덥지 않아? 그건 썼어. 고기 삶는 거야? 아우, 제가 알아서. 버터를 넣어서 새우를 튀기듯이 해보겠습니다. 조금 칼 다들 있어요, 칼? 혹시 모르니까, 칼좀 주세요, 칼. 초코. 네? 배고파요. 네, 좀 드세요.
라면에 골뱅이 넣고 끓이면 맛이 없나요? 맛있겠죠? 생각이 없다니. 맛있을 것 같은데요, 골뱅이 넣어서 드시면. 아니. 영광 굴비도 왔네. 굴비 안녕. 안녕하세요.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자, 많이 먼저. 라면에 골뱅이 맛있어? 네? 많이 골뱅이 맛있냐고요. 라면에 골뱅이요. 개취 개인 취향. 근데 넣어도 맛있을 것 같네요. 라면에 골뱅이 맛있어요. 초코님 만나게 해주세요. 1등 엄마님께서. 와우, 1등 엄마. 채팅창 우리 마이크를 우리 초코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초코님 좀 봐주세요. 뭐요? 채팅창이요. 아우, 1등 엄마 너무 고마워요.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자, 두부 아니고요. 빨래비누 아니에요. 버터입니다. 엄청 크게 들어갔죠. 고기 먹으면 항상 좀 불쌍하더라. 누가요? 고기들이. 왜요? 사람은 닭을 잡아가지고 뜨거운 잡을 해줘.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1등 엄마. 초코님도 엄청 동안이신 것 같아요, 찐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그치? 버터. 너무 많이 넣었나? 버터국? 너무 많이 넣었나? 그냥 올려놓고, 그냥 오면 돼, 올려놓고. 너무. 왜 이게 팍. 아, 힘 센 거야? 네. 너무 욕심 부렸나요? 처음엔 좀 올라가지고. 버터는 누가? 캐리 누나도 왔네. 캐리 누나 안녕. 캐리 누나. 캐리 언니. 캐리 언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둘 중에 보면 씁니다. 버터국에 새우 넣을 거예요. 새우. 아우, 공주님들 어제 하루 안 봤지만 보고 싶대요. 어제 하루 안 봤다고 공주님들 보고 싶었다고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제이님, 마니님이라고 인사해 주시네. 우리 캐리 누나. 안녕. 네. 안녕. 저기 있던 우리 내 그 후추 어디 갔지? 저기요. 엄마 모니터 앞에요. 뭐? 모니터 앞에 저기. 이거? 네. 예, 있습니다. 고마워요. 초코님, 저도 그리웠어요. 라고 미소가. 아유, 미소 공주님 오랜만이네요. 시그널님도 안녕하시고, 스타님도 안녕하세요. 뭐, 마음이 들었다, 안 들었다가, 뭐, 저기, 정모에도 오지도 않고. 누가? 미소님. 미소? 미소 혼 좀 내주세요. 미소님 번개 오지도 않고, 뭐, 나왔다 갔다 갔다가, 뭐. 좋은 애인이 생겼나. 예술리님, 보고 계시고. 콩알님도 오셨네. 어머니가 제이님을 일찍 나오셨나봐요. 젊으세요. 저희 그 초코님이 환갑이 넘으셨어요. 아이, 좀, 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환갑이 넘으셨어요. 요새는 다 젊습니다, 제이님. 지만 젊는 게 아니고. 어머니, 뭐, 홍홍, 저는 콩알이라고 해요. 아, 이 콩알씨 이름도 특이하네요. 뭘 하면 되나, 그냥? 콩알님. 이건 이상 화면이 반대로 나와가지고, 여기 땡기면 이게 노래지, 이게. 아, 예,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이상하다, 이상해.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특급 통원이세요. 저희 어머니. 환갑도 넘었어요. 좀 있으면 칠순잔치 해야 돼요. 아, 정말 왜 이러나, 진짜. 나는 항상 억울하네. 자꾸 엉뚱하더라고. 자, 여기에다가. 아유, 또 8년 더 있어야 되고. 예술리님께서 동안이세요. 요 슈림프. 자, 손질되어 있는 요 새우를 넣을 거예요. 햇질님. 어? 햇질님이 내보고 초특급 동안이라고 하네. 아, 이거 연말 보너스 책정해야 돼. 초코님 목에 스카프 어떠세요, 그러면? 네? 스카프 하라고요?
아니 미소가 더운데 뭐 목이 너무 휑해 보여서 목걸이도 안 보여.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스카프라고? 저 스카프 뭐해. 어허, 본인 나이는 비밀이면서 초코님 나이는 다 알려주시고 세댁님께서 그러면 반칙이라고. 아우 대인님이 다 뭐 공포를 하고 있네. 아니 너무 어리 아니 너무 어릴 때 저를 낳았다고 하셔가지고. 선생님 다 사람이 다 동안이야. 왜 동안이냐면요 요즘에 화장품도 잘 나오고 응? 비타민 D를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유령님 우리 유령 공주님은 뭐 드시고 나오셨나. 아이고 1등하면 오늘 칭찬 많아. 나 큰일 났다. 또 17년도 연말에 또 보너스하게 내놔야 되네. 누가? 1등 엄마. 아니 누가 80kg야? 에? 80kg면 싸란 가방이네. 원빈님 어서오세요. 뭐 원빈님 공원빈님 다 오셨네. 공원빈님도 되게 착실하게 오시네. 채팅창이 안 보여서 뭐가? 네? 채팅 뭐가? 공원빈님요. 채팅창 안 보여서 모르겠다. 이거 뭐 안 보인다 카라네. 분리지뢰님, 분리지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힘들어. 안 되겠다. 더워. 아, 아이고, 참나. 아우, 제이님. 아이고 요즘 날씨도 더우신데 우리 팬들은 변함없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댁님 키키키키 웃고 있네. 분홍 장미가 유독 예쁘다카네 대기님. 네. 오늘 초코님이 집에 오시면서 선물로 사드다 아 뭐지 사주신 거예요. 선물로 아가들아 사랑한다. 네. 아유, 우리 많이 듣겠다, 야. 내가 좀 틀었어요. 그래서 저것 좀 줘야 되는데. 뭐? 아니야. 뭐야? 아우! 뭐야? 내한테 한 번 더. 이거 써. 왜 살을 내 대고. 어허, 초코니. 아유, 더워. 너무 힘 쬐니까 더워. 살을 대지 말아야. 제이님! 경상도 엄마, 경상도 말 안 할 수가 없다. 아줌마! 아, 왜 이러노? 영화 똑똑 다녀갔다. 집게로 당기면 올걸? 뭐야? 이 맛이 어딘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뭐, 이거 뭐야? 피클 맨날 내가 먹고 싶어가. 피클이 뭐 어떤지 한번 마시나 봐요. 바라기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바라기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유영공주님 예쁜 말 하라 카네. 이 피클 맛을 좀 봐야 돼. 달콤하네. 제이 오빠,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러는겨? 왜요? 마니님이 1년 전보다 살 좀 찌신데, 1년 전보다는 살이 쪘어요. 맞아요. 그쵸. 많이. 많이? 한 10kg 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장피 버무려 주세요. 어디에 있어? 이따가 할까? 내가 내리고 이건 어디 삼지? 이거 삼을 거 하나. 양념피를 어째 그거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네, 그 비벼야 돼요. 응? 비벼야 돼요. 비벼야 돼요? 네. 어디 가나? 옆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 네. 머드라니 오셨네. 오, 사장님. 유정이가 또 선물 줘. 유정이가 또 이쁘니게 선물을. 유정 공주님. 아,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님께서 주십시오. 아우, 아까 그 팬들도 인사해야 되는데 또 오해할라 또. 응? 유정아, 이쁘니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양장피 저 줘요. 드릴까요? 그치. 양장피
자, 좀 버무려 볼게요. 그렇죠. 그릇이 좀 작아서 넓은 데다 옮길 거예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아니면 아우, 이정 공주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 맛을 살짝 좀 볼게요. 아! 간이 맞는 것좀 넣을까? 이거 마니가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다.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네. 이거 초코님 드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이 선풍기 바람에 막 뭘 빨아. 꺼도 돼요, 뭐.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아이고, 랍스 테이블 먹고 나면 또. 오빠 좀 비켜봐요. 어머님이 안 보여. 알겠어요. 누가 그랬어? 콩알. 콩알찜. 매크로 없어서? 누가 들어온지 몰라? 근본에 콩알씨 그거 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형했는 사람, 이렇게 와. 그 카팅 앞에서 이렇게 모형. 뭐더라님, 어제, 아니요, 콩알. 마니가 집에 일 있어서 집에 다녀왔어요. 집에 가느라고, 응. 네. 몸도 좀안 좋기도 하고 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냥 마니가 잘 돌아오셨습니다. 뭐 많이 아프다고 안 그랬어? 공주에? 그냥 개인적인 일로 크게 올려놨습니다. 그럼 보약 좀 치야지. 네? 아니, 괜찮습니다. 경농신장 가서 보약 좀 찍어 와야 돼, 내가 가봐. 여러분, 맛있게 보입니까? 어제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나도. 아프면 안 되잖아. 나도. 자, 더뭐안 해도 될 아무나 것 좀, 같아요. 뭐, 다 싫어하네, 맨날. 마니 오빠, 아프지 말라고, 캐리 누나가. 언니! 캐리 누나, 감사합니다. 죄인이 혼자라도 캐주시지, 왜안 했냐, 한다, 지금. 저도 일이 있었어요. 아니, 죄인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화도 안 받고. 넘어가십니다. 어디로 넘어갈까요? 네? 어디로요? 원숭이 뒷, 그담 넘듯이 넘어가세요. 누구처럼 넘어갈까요? 맛있겠죠? 뭐더라니? 이거 버터, 새우, 허브 설트와 그 다음에 통후추를 이용한 그거 유령 공주가 사놓는 거예요? 이뭐 팬이요? 프라이팬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맨날 먹으다 가더만. 무거워요. 그래도 이게 고맙습니다. 그게 좋은 거 좋은 팬이 거야. 좋아서 그래. 그렇게 음식 좋아해. 절대 안 벗겨진대요. 아유 세상에. 이 슈림프의 새우는 악지원님 안녕하세요. 많이 익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이님 어제 선 봤어요, 뭔데? 누가요? 누가? 닉네임 미소 읽어줘요. 미소. 미소? 쌩님은 주무셔야 된다고. 쌩님이 왜 빨리 그걸 주무셔? 일하고 오셨나? 아침 일찍 나가자고? 해충 세대. 고삼 무서워. 랍스타는 15분 찌고 5분 뜸 들여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지금 10분 됐, 지금 이제 10분 됐네요. 줘. 네. 아이고, 여름에 덥겠다. 덥죠. 안 키워도 돼, 키우지. 너무 많아 보여. 됐어요. 잘해라, 뭔. 거기 다 씹어보겠다. 무슨 고기요? 응? 무슨 고기? 홍당. 드세요. 괜찮아요. 그거는 그래서 후라이드라서. 아, 뜨거, 뜨거, 뜨거! 왕자님도 고생하는데, 내가 혼자 몰락하면 목에 넘어 가야 되나? 아니, 드세요, 초코님.
이쁘게 보이네. 이거 근데 놀 때가 거기 애매해요 지금. 네. 거기다 놓으세요. 여기다 올려 일단 여기 올려 놓으세요. 아, 휘빈 거예요? 예. 네. 같이 싸는 거예요. 여기다 올리세요. 일단. 중간에. 일단 이걸 치우면 돼. 칼만 줘요. 아까 사진 찍었어요? 사진 아니에요. 왜요? 캡처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네. 네. 우리 많이 아픈데 많이 먹어요. 네. 일단 먹다가 그 랍스터 이따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 이거 하나 파차 너무 물 너무 많이 먹어. 어디요? 컵, 컵, 컵.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자, 젓가락 챙기시고요. 네네네네네. 헉, 밑으로 좀 한번 한칸 틀어놔도 괜찮겠다, 아니야. 뭐? 이쪽, 이쪽으로 넣어 좀. 맛있다, 네. 뭐 어떤 거? 아, 새우 드셨어요? 맛있어. 꽃빵을 일로 옮길게요. 아, 공주님들. 맛있어요. 아이고 우리는 맛있고 바다에 엄마들은 우리 새우 어디 갔노? 가고. 자 랍스터 올라드니까 아니면 여기다 올려놔요 호빵을. 사이드. 많이 주시 빨리 잡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빨리 봐 빨리 봐 맛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또 먹겠다. 아우 여러분들도 같이 먹어야 될 텐데요. 앞에 뭐 놓고 있습니까? 자, 같이 먹어요, 저기랑. 모드라님, 저도 포함해 주시는 거죠? 공주님의. 네, 네. 공주님의 다 들어갑니다. 있잖아요. 네. 새우 꽁대기 먹어야 돼서. 안 드셔도 됩니다, 꽁지. 어, 떼고 드세요. 꽁대기. 네, 이거 그냥 버리십시오. 다 까봐가지고. 아니, 안 드셔도 됩니다, 이거. 왜 그 접시 썼어? 이거 쓰세요. 어, 이거 앞 접시. 이거 내 겁니다. 네. 밑에 그리고 그릇 하나 돌릴 때 자 새우 만들어 줄게요 잠깐만요 아까 만들어 많이 줬는데요 어디요? 주인님 거? 아니 아니 이거 뼈 놔둘 때 뼈 놔둘 때 아 여기 접시 하나 있어요 접시 한 개 있습니다 그럼 거기 놔두세요 네 추자 한번 쳐주세요 아우 새우 진짜 맛있네 나 새우 뭐 어때요 맛이? 아니 버터에 튀겁게 되게 맛있네 캐리 누나가 초코님 맛있게 드시래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인데 닉네임이 왜 초코세요? 응? 저희 방 초코님이십니다. 저희 방에 또 부회장님이십니다. 아니, 제이님 뭐. 제이님, 아니님 수고하셨어요. 캐리 누나가 맛있게 식사하세요. 내일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닭은 황금 올리브 치킨입니다. BBQ 거. 네. 우리 공주님들 뭐 먹고 있어요? 있어요. 아니 1등 엄마도 가버렸나 안 보여나 채팅이 1등 엄마 계세요 우리 유정님 또 내가 보회장 카메라 올려놓는다 제이엔님 다이어트 포기가 빨리 드십시오 냉장고 올려세요 안녕하세요 콩알공주 식사 끝내고 어머님 보러 왔어요 네 인사하세요 문화님 문안 인사하세요. 누구 콩알님? 네. 제이엔님 같이 저희 화면 방송 보면서 드세요. 네. 그래도 맛있죠. 누가? 제이엔님. 라면 드신대요. 라면 드시고 오신대요. 누구 콩알님? 응? 어? 제이엔님. 맘송님. 맛있게. 제이엔님 빨리 드세요. 네, 네, 네. 이거 조금 더 꺾어, 꺾어줘요. 네? 뭐? 선풍기. 바라기님 빨. 선풍기 밑으로 조금 약간 끈끈한. 네. 새우 어때요? 아우 정말 맛있네요. 네? 정말 맛있네요. 이거 어디 새우예요? 동해바다예요? 아니면 그냥? 동해바다입니다. 동해바다예요? 네. 안면도 거 아니에요? 안면도 겁니다. 말하는 면 말하는 대로 다 거기 겁니다. 아니 근데요 원래는 그걸 못 먹고 끝났네요 마니씨 어떤 거야? 충청도 새도개를 못 먹고 끝나버렸네 홍성현 거 어떤 거? 새도개
새조개? 새조개 사흘 만에 되면 끝나버려. 맛있죠? 아, 맛있어. 어? 1등 아빠! 응? 네? 아, 패스 패스. 패스요? 예. 패스. 패스님 뭐 오셨노? 1등 아빠. 왜? 1등 아빠로 들어왔어요. 놀랬잖아. 1등 아빠 들어오는 거야? 네. 1등 아빠로 아이디를 바꿔서 들어왔어요. 왜? 사람 놀래게. 예, 장난치려고. 패스님 많은다. 패스 오늘 저녁 먹는데 못 먹었어요? 왜요?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제이님 어디 분이세요? 사투리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요. 저 고향이 대구입니다. 우리 쌤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억울한 성공이라고? 그래 패스야 성공이네. 닭다리 닭날개 봉이랑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날 영경님도 오셨네요. 1등 엄마도 계세요. 양장피 요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패스님 어서오세요. 양장피를 그거 삶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셔도 돼요. 김밥 그냥 사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 닭발은 맛이 어떻습니까 조건이? 닭발 뭐야 우리 많이 쓰고 내가 요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편인데 그렇죠. 그 나름대로 그냥 먹방에 뭐 물을 가면 계속 굶어야 되네. 그쵸 그쵸. 치킨은 BBQ입니다. 로아님 오셨네요. 로아님 아니요 BBQ 황금 올리브? 응 황금 올리브. 아 그걸로 갖고 뭐 맛있게 잘 되겠다. 티라노님 안녕하세요. 이제 불은 꺾고 한 5분간 이제 뜸 들이겠습니다. 랍스타 옆에 랍스타 있어요. 제이님이 1등 아빠 들어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응? 1등 아빠 들어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자자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막 부탁드려요. 어? 그리그리님 또 오셨어요? 그리그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공구님도 감사하고요. 연경님 JPIP님도 미룡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구리님 추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먹고요. 배가 지금 너무 고파서. 초콜릿 새우 많이 드세요. 맛있죠? 역시 후라이드는 BBQ네요. BBQ 황금 올리브. 초코님, 제이 오빠는 귀요미 아들입니까? 애교가 많았나요? 콩알님이 물어보시네요. 누구야? 콩알 공주가. 제이님? 네. 애교가 제이... 많았나요? 아니 커 어릴 때는 그냥 겸손했는데 커가지고는 애교가 많아졌네. 커서 애교가 많아졌대. 애교가 많고 커서 커서. 동감하십니까 제이님? 네 동감하신대요. 딸보다 딸보다 제이님 이것도 제이님이 요거랑 더... 한번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응? 빨리 빨리. 딸보다 제이님이 더 잔댕이 많으냐. 여기는 곧 점심시간인데 갑자기 비비큐치킨 땡기네요. 오늘 점심은 비비큐 당첨. 누구 때문에? 제이와 마니 때문에. 아 비비큐치킨 있어요 거기도? 딸보다 귀여운 제이증이라고요? 딸보다 무게 많고 단정이 많고. 제이님이 큰아들인가요? 라하님께서. 네 네 남매 큰아들입니다. 남매 네 제가 큰아들입니다. 어때 이것도 이거 같이 먹으니까 어때요? 호두빵과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뭐 잘만한 그거 못 먹기 싶은데 까제빈가 뭐 까제 네 조금 천천히 드세요. 라스테 라스테 천천히 드세요. 아이슈님 비비큐 있어요? 위장이 작아서요. 네. 예슐리님은 미국 뉴욕 맞죠? 뉴욕. 네.
여동생보다 귀엽다. 여동생이 더 귀여워요. 기회님은 뭐 방송 들을 때 이거 맛있다. 근데 브로콜리 먹어. 맛있어. 유유. 어릴 때는 제 친구들이 제 여동생 얼굴 안 보고요. 또. 소개시켜 달라고 난리였어요. 장가 간다고 네 동생한테. 내가 절대 반대했죠.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씨. 아니라고. 아주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애슐리님 황금 올리고 맛있습니다. 프라이. 중고등학교 때. 응? 많이지. 많이. 네. 네. 아, 닭뼈 없는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응? 닭빵. 그쵸. 아니 뼈 없는 것도 꼬들꼬들하니까. 예. 그렇게 나쁘진 않네. 그리고 아주 또 예전에는 다들 조금 약간 촌스러웠어요. 그 전전전 옛날에는 더 촌스러웠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솔직히 잘 뭐 안 꾸미잖아. 못 꾸미잖아. 괜히만 학교 다닐 때 그때 멋쟁인데. 학교 다닐 때요? 응. 저는 막 꾸미고 다녔지만 왜냐면 그 어릴 때부터 내가 예쁜 옷 입혀잖아. 네. 아, 초코님이 예쁜 옷을 많이 사주셨어요? 네. 그 사리에 들어가신 거 사리. 투명 접시에 있는 건 뭐예요? 양장피입니다, 머드라님. 양장피. 잘 안 보인다? 그래, 오늘은 그렇게. 와, 닭발 깨어나다. 닭발 괜찮아요? 네, 닭발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닭발이, 닭발 껍데기가 싱싱한 거네. 우리 초코님 많이 많이 드세요. 닭발이 싱싱한 거네. 아유, 장닭고 하시는 것 같아, 장닭으로. 시골에 장닭요. 그렇지. 양장피. 밥 나왔나? 예? 먹어요. 앞에. 눈이 안 보이네요. 눈 크겠지, 눈. 저요! 죄님 눈이 왜 크게 안 뜨냐? 네. 피곤하거든요. 지금 빨리 눈 크게 뜨세요. 골비님은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예슐리님이 제이님은 여동생 한 분 계시나요? 네, 한 명이요. 예슐리님 저는 여동생 하나 있고요. 많이는 그 형이 한 분 계세요. 형. 네, 저는 이남입니다. 이남. 남자만 둘. 새벽에 피곤한데 음식 하시기 힘들지 않아요? 뭐 그렇긴 한데요. 양장피랑 팔보채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미소증이? 뭐하고? 양장피랑 팔보채의 차이가 뭔가요, 조커님? 겨자! 소스. 겨자 소스. 네. 아니, 양장피랑 팔보채 닮았더라, 갖고 오는 거. 그리고 팔보채에는 다른 해물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장피는 이 톡 쏘는 맛 있잖아, 톡 쏘는 맛. 그 고기도 들어있고 가진 야채들과 함께. 근데 네. 어머님이라고 안 하시고 초코님이라고 하시는 게 뭔가 귀여우셔요, 다들. 고추 삼치에도 빵 주던데. 고추 삼치인가 뭐 식인인가 빵 갖고 오더라. 고추 삼치야? 응. 고추 거기. 잡채. 잡채 참치. 아, 그쵸 그쵸 그쵸. 이것도 먹어요. 아, 제가 커야 되겠다. 미소님, 마니님, 형아, 네, 저보다 잘 생겼습니다. 아이고, 많이도 미남이지, 많이도. 많이는 흔남이에요, 흔남. 많이라고도 보통이 넘지. 감사합니다. 많이로 보통 넘는. 나 맞다. 아까 그거를. 제인님은. 엄마 줘라. 엄마. 맞다. 아. 엄마 죽냐, 그랬다. 뭐야? 아이고, 안 되고 너무 놔두니까. 아, 너무 높아서 안 돼. 아니요, 아니요. 너무 밑에 계셔가지고. 라스터 나와야지. 항상 조심하세요. 이게 너무 파인 거 아니에요? 아, 뒤로 땡겨, 뒤로 땡겨. 땡겨요, 그래야 돼요, 초코님. 뒤로 땡겨요. 네, 우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네. 옷이 좀 크다, 커. 찝어드리겠어요. 옷이 좀 크다니까요. 아유. 자, 한국말은 1절이에요. 자. 아, 보이자 이상한 데가 됐네. 이 앞에 좀 땡기세요, 이렇게. 보이자 이상하게 나와버리네. 아, 됐네요, 이제. 아, 배불러 올라가네. 벌써요, 손님? 응. 필요해, 필요. 마음속으로 드세요. 네. 어? 밤토리님 오셨네. 밤토리님도 안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영민영님 오셨네. 민영민영님 안녕. 랍스타 나왔어요. 안녕. 와. 잠깐만요. 일단은 빵을 위에 올리시고 이렇게. 잠깐만요. 아, 맵. 나 저 놔주세요. 놔주세요. 아, 올려놓으세요. 아니 올려놓으세요. 아. 랍스터.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놀랬어요, 밤토리님. 채팅하세요. 밤톨찡. 놀러 오셨으면 채팅을 쳐야지. 아이고. 네, 표수님. 표수님 왜? 또 인사하네. 이 꼴을 내리고 그쪽 올리면 될 것 같아. 치킨은 제일 앞에 두십시오. 이렇게. 랍스터. 뭐가 많다잉.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민용님. 새우 잘 드시나요? 할 일은 많은데 또 잠이 옵니다. 일동만이 졸면 안 돼요. 누구? 침 질질 흘리면서 눈팅 중입니다. 저는 밤토리예요. 침 흘리고 계세요? 우리 세댁님도 고마워요. 엄마님. 1등 엄마님. 피곤한 것 같다. 치킨 우 치킨. 맛있겠다. 저는 가슴살. 어디지? 이거? 아, 이거. 네, 거기. 공. 네. 아. 1등 엄마님이 오늘 생일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아닙니다. 항상 뭐 이 정도는 먹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좀 고급스럽게. 치킨 드릴까요? 날개 주세요. 날개. 세대님은 가슴살 싫어하시네요. 아, 누구 유정 씨? 세대님. 저는 좋아해요. 청도 세대님은 가슴살 싫어하시네요. 몸 날씬한가 보다. 뭐가? 세대님. 세대님, 예전에 날씬하셨는데 지금은 안 날씬해? 아니, 닭가슴살 싫어하는 거는 살찌라고 물 안 먹는 거 아니야? 닭가슴살은 살이 안 찌잖아요. 저. 지금 임신 중, 예. 임신 중이세요. 응? 임신 중이에요. 뭐야? 세대님. 그러면 이름 지었는가? 태기 이름? 태몽 이름? 네,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랍스타 뜨거워요, 지금. 맛있다. 세대님 태몽 이름 뭐라 지었어요? 닭발. 말. 태몽 이름 알려주면 안 돼, 그냥. 딸내미는 내보고 알아라고는 알려주면.
개똥이래요. 개똥이. 어머, 잘했네. 건강하게 잘 크고. 개똥이? 네. 잘했어요, 세대님. 귀엽네요. 축하합니다. 맞아, 이름 막 키워야. 네. 성공한다는 거. 그럼 봐, 국무총리, 나트이. 낙지 통과되면 어이없네. 마니씨, 오늘 정유라가 잡혀가지고 인천도 잡혀왔어요? 응? 그럼. 정치 얘기는 논의합니다. 여동생 떼며? 동생은 안 했다. 몰라요, 아직. 뭐요? 아직 몰라요. 아니, 태명 이름 치는데요? 아, 태명은 있지. 아, 태명이. 초코님 말하신 건 태명. 태명? 태명 이름. 태명이 어떻게 됩니까? 딱! 딱! 딱이래요, 딱! 딱! 딱이 할 때 딱. 아, 딱? 네. 딱직할 때 딱. 딱의 기억. 지금 채팅방에 네. 계시는 세댁님하고 제 여동생하고 이번 연도에 이렇게 아기를 가졌어요. 딱이래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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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네 할 때 딱. 딱 너야. 완전 딱. 완전 똑인데요. 여러분들 여름에 있잖아요. 음식 맛있게 드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울증 걸리지 마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개똥이는 딸이래요. 네? 우리 세댁님 딸인 줄 알고 있어 벌써? 몇 개월인데? 세댁님 좀 더 빨라요. 네, 더 빨라요. 딸이 좋다고? 딸은 살림 미천입니다. 요즘은 딸 놈은 병 타고 가고 아들 놈은 뭉갑니다. 네? 네? 요새 딸 놈은 병 타고 애국 가도 아들 놈은 못 간다고요. 병원에서 안 알려줘요. 12주 되면 다 안 돼요? 병명님이? 근데 알려주진 않네. 돌려서 말하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떤 점이 신기합니까? 13주 돼서 다 알려줬다고? 네, 신생아가 태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손가락이 네. 응? 하나, 둘, 셋, 넷 입체에서 시작해가지고 응? 병원에서 다 알려줍니다. 요즘은 잘 안 알려줍니다. 아, 근데 은근슬쩍 알려준대. 은근이요? 네. 은근이가 뭐예요? 응? 다들 궁금하니까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은근이가 뭐예요? 은근이가 뭐예요? 은근이 무서운 말이네. 은근이. 어우, 닭발을 너무 잘했네 이 집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물건이 좋은 거네. 응? 폐게닭이 아니고. 예? 그거 있잖아요 마니씨. 하림인가? 그걸 하림인가? 거네. 응? 집단을 먹었는데. 어머, 그대들 다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소. 여자 편만 들고 계시네 다들. 패스팅 나와보세요. 남자를 찾아라. 대놓고 알려줬다고 세댁님? 근데 그 뭐지? 병원도 엄청 많잖아요. 그 뭐 어디에서 누가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어떻게 알아. 락스타는 언제 속살 보여주나요? 이제 저는 이거 잘 못 발라서. 우리 그 가위 있잖아 그걸로 갖고 왔어요. 많이 누가 잘해요? 대인이? 네. 그럼 눈 가보세요. 네? 이제 눈 가죠. 눈 가본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저로 눈 가주라고. 네? 눈 가본다고 무슨 말이냐고요? 대인한테로 하게 눈 가라고. 치킨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아우 대인만 보지 매 이거 왜리가 매리는. 배를 따야 되죠 이렇게. 엄마. 배를 따야 되죠. 주인님. 응? 응? 그쵸. 큰일 난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조심 뭐 그냥 우리 뭐 조심. 헐. 조심하기는 뭐.
요리 먹다, 그렇지. 내가 잘못이야. 디자이너가 잘못이지. 아, 디자이너가 잘못한 겁니까? 어? 민용님도 되고 손 조심하세요. 저는 굴비예요. 네, 굴비님. 그 사람 안 보이네요. 누구야? 유순자님. 아, 그러게 요즘 좀 바쁘신가 봐요. 그 출장을 자주 가시는데 그 띄우시는 지방... 유용한 분이 띄우시는 조건이 저희한테 집중하세요. 이제 그만. 아, 참 내가 지금 다 좋아해. 그 좋아하니까. 안 그래요? 내 친구가 네. 안 보이니까. 그쵸.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시죠. 어머님이세요? 네,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랍스터분님 홍게 따던 거 생각나네요. 랍스터는 잘, 저는 잘 못하겠어요, 이거는. 누가 윤경수가 뭐 남편 때려받았다. 째려받다고 썼습니다. 째려. 얘도 지금 벗겨내야 되죠. 경상도 말로는 째려가요. 꼴찌딱 하는 거. 뭘. 이렇게 벌려야죠. 벌려서요. 중간에 따고 가위. 가위 있어요, 가위. 아, 개님 하세요. 가위를 주세요. 눈가주세요, 눈가주세요. 이건 할 줄 알죠? 두 개 있죠? 하나는 배를 따고. 아, 진짜. 왜 그래요? 내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네. 왜, 참, 개인 왜 그래요? 중간에 이걸 갈라요. 아, 참,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자, 이렇게 가르면. 내장 보입니까, 이거? 근데 이거. 아, 저번에 그거 먹었지, 빵깨. 네. 홍게, 홍게. 네. 오랜만에 대고 말 듣는 듯. 민용, 민용. 마니님 반쪽이 되었다고? 아, 진짜.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아, 캐리는. 캐리 아줌마! 네, 이렇게 해서 따시면 요거를 발라 드시면 돼요. 근데 랍스터는 헐. 뭐. 헐! 민용님 101개. 응? 네? 요거 언제 뜨거 발라 드시면 돼, 노르초코님. 주인님, 누가 선물해줘요? 네네네. 민용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용, 이거 살이에요. 아니, 그거 뭐야. 그거 이게 내장이죠. 그거 이거 갖고 왔어, 네.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먹는 건데, 그거? 빨간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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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 이게 내장 요거 드시는 거예요. 아니 좀더 나가 먹는 거라 하니까. 에이, 참. 아 참. 내가 잘 안다니까. 허허. 아 그 빨간 거 이거 먹는 거라는 거 참 왜 그러는 거야. 와우. 와우. 나왔어요. 그거를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 왜 괜히 이상하네. 맛있으면 드세요 그냥. 네 남자한테. 내장에 찍어서 드시고. 이거 남자 정리된대. 아이고 참네. 뭐 좀 자르실려고? 하나 더 자르시게요? 그게 세오로 치면은 네. 세오 응한대요. 예? 맛있게 드세요. 드셨습니까? 왜 안 드세요? 아우 좀 비린내 난 것도. 아 얘네가 좀 틀리네 빵개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이거 드세요, 이거. 아 빵개하고 좀 틀리다 하네. 여러분 초코님 안 보세요.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내가 조금 잘라. 아니 거기 빵개하고 틀리는 거야. 이거 그 있잖아 랍스터 꼬리 하나 다 통째로 하나 초코님 다 드려볼게요. 네. 통째로 왜 작는 거야 이상하네. 아이고 욕심이 너무 과하시네. 이거 지금 살 다 살이거든요. 아이 그거 이상하네. 제발 넣어서 넣어서요. 네? 왜 나요. 아 작대 이게 엄청 큰데. 하나 내 양이 못 보여. 네? 많이 하나 나 하나. 제이님 안 될 거야. 어 너무 크다. 왜 그래? 저기 저기. 왜 그래? 요 살 발라 드시면 돼요. 주세요 그냥. 이 아가미는 먹으면 안 돼요. 일단 아가미는 먹지 말자. 응? 어? 이따 발 발라 먹고. 난 잘 먹어 많이. 다 드셨어요? 아니 아직 다 있습니다. 잘라 드려요? 예. 하나 좀 올려 주세요. 들어 주세요 접시 앞 접시. 조코님. 자, 또 한 마리 다리를 뜯어 볼게요. 미안. 아까 사진 찍었어요? 조코님. 다리. 그림이 이쁘네, 봐.
내려놓지 마세요. 살 보소. 랍스터 살 토실토실해요. 자, 초코님 드세요. 그렇게 비틀었어요? 네. 오! 그거 드세요. 예? 네? 근데 내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내장 먹어야 몸보신. 자, 아우 뜨거라. 이 지느러미는 드시면 안 돼요. 이 내장. 내장 좋아하시는 분. 이 등에 이 살이 있거든요. 저 안쪽에 보면은 요거 드시면 되고 내장이랑. 어머 발이 그대로 나왔네.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어머 내장 안 버리지. 요 버리지는 않아요. 어 두둑. 자 여기 찍어서. 맛있다. 맛있죠. 어머 세상에. 어머. 주인님 왜 그렇게 흥분하고 나려고? 랍스타를 너무 많이 삶으시면은 살이 질겨진대요. 그걸 시간 좀 잘 맞춰서 찌셔야 돼요. 좀 짬맣게 삶았는데. 딱 적당히 삶으신 것 같아요. 앉았어. 랍스터 손질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따드린다고요. 랍스터를 많이 안 먹어봐서 손질을 잘 못해. 아니 이걸 이런 거랑 그냥 껍데기야 이런 거? 뭐 많이 까서 드셔야죠 이제 그거. 이거 반 드십시오 이거. 응? 어허 이거 먹어도 됩니까? 죽지 않습니다. 아니 어머님 드세요. 아우 저 배부릅니다. 헐 헐 뭐 누가 했는데 유정이가 500점 선물을. 와우. 유정 공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까 또 쏘리면 쏘쏘네. 우리 유정님 고마워요.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대는 멋쟁이. 이따가 요거 먹고 리액션 해드릴게요. 네, 난 다 해줬는데. 초코님 또 잘 현드시잖아, 그죠? 네. 우리 선 다 해줬는데요? 우리 예정님 고맙습니다. 우리 민영님도 아까 선물 주셨는데, 아쉽게 주셨네. 그래, 100점 선물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랍스터 손질한다고. 마우스를 못 만져가지고 빨리 드세요 초코님. 마우스 만져야지 지금. 초코님 편히 천천히 드시래요 이 정도. 아 고마워요. 아 초코님 빨리 드세요. 네. 다리 한번 뽑아볼까요? 다리 뭐 말이지 다리 뭐 나. 이 집게 살이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잖아요. 특히 랍스터는 꼬리와 집게. 다 맛있는 것 같아. 내장 뭐 이렇게 찍어서. 예술리님 100개. 우리 캐리너가 제이님도 드시래요. 네 언니. 뭐 찌개 안에도 살이 들어있어. 뿅 뿅. 근데 초코님한테 공주 하셔가지고 다들 공주에 적응이 됐나봐. 왜? 유정공주 이제 낯설지가 않대 여기서 지금. 아유 우리 유정공주님. 쌤님 랍스터만 보면은 세상 조그맣다고요? 왜? 근데 살이 좀 적긴 하죠. 커. 완전 대짜 완전 큰 건 아니야. 큰 건 없더라고요. 네. 완전 큰 건 없어서 있는 대로 오늘 갑자기 오늘 초코님이 오시게 되셨거든요. 갑자기
미리 연통을 네. 넣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뭐 연통요? 네. 무섭어라. 말해. 연통은 또 뭐예요? 심장이 아니고 연통? 연통. 연통? 그거는 어느 날 말? 연통. 그 자로 화살로 휴. 무슨 뭐 지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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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말리.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소말리아 말이에요? 뭐더라 공지해주세요. 쪼꼬님. 초코님 방에 또 들어오셨네.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아. 네? 랍스터. 랍스터. 버터 찍어서. 맛있다. 맛있다. 네, 쌤님. 랍스터는 근데 껍질이 너무 세요. 너무 세. 잘 안 깨져? 그럼 이거 찍어야 돼. 그 망치로 저걸로. 줄까? 껍질이 너무 아닙니다, 세. 아닙니다. 껍질이 너무 세. 지금 다들 살아계십니까? 몰라요. 자꾸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초코님. 왜요? 아, 나. 초코님. 아, 나. 200점. 아, 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초코님 200점 선물 고맙습니다. 와우. 아, 이거 진짜 어저께 써올라 그랬는데. 네. 어저께 아내가 못 사. 아, 예. 자, 집게에서 살이 나와요. 어저께 할 건데, 유정씨, 못 사가지고 오늘. 이거 무쳐서 먹어. 너무 맛있다, 여기. 버터. 아, 버터에 무쳐 먹으면 맛있다고요? 여기 담가서 찍어 먹어봐요. 되게 맛있네요. 우리 일정만이 아직 주무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일정만 채팅 안 치고 있네요? 에? 피곤하신가 봐. 일정은 뭐 나왔어요? 응? 살 크죠, 여러분? 많이지, 방금 멋지다고요? 예전에. 직관풍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 예전에 우리 정모했을 때 저기 계시는 채팅방에 있는 미소님께서 직관풍을 쏘셔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일이 뭐지? 리액션 현장 리액션 했어요 미소님 앞에서 그리고 제가 별풍선 쏘면 리액션 해주시나요? 현장에서 미소랑 현이랑 네 둘이서 그래서요 생 리액션 했어요 생 리액션 맞습니다 생제비로 우리 그 보자 민용님 계십니까? 어디 계신지 계신가요? 자 또 살 나옵니다 뿅 안 보여 뭐요? 맛 드세요 드십시오 너무 많아 이거 너무 커 많이 먹고 힘내세요 많이 먹고 힘내세요 제이님 어머 왜요? 그거 랍스터예요 아는데요? 제가 담궈 이거 초코 좀 주세요 빨리 아 랍스터만 염대 먹게 해볼래요 엄마 먹자고 빨리 어제 많이 몸무게 많이 모여 나한테 배터리를 오, 어, 보라님도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다들 왜? 근데 현이 씨는 자고 있나 공격? 응? 현이도 몸이 막 그렇게 멀쩡한 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축하가. 자 우리 깔깔 대장님까지 추천 눌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되나요? 자 추천 한 번만 눌러줘요. 다들 누르신 것 같아 근데 민용님 뭐 앞에 있는 음식은 닭발. 양장피, 그리고 랍스터, 요거는 버터 새우구이에요. 나도 먹고 싶어니까지 추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허, 어허, 어허. 왜 그래요? 민영님 계시네. 어디가도 안 보여, 근데. CPU 사용량이 왜 이렇게 높나요? 쌤님께서.
그 스튜디오 실행하면은 높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민용님은 대구에 얼마나 사셨습니까? 언제 갔어요 일본으로? 민용님은? 누가? 민용찡. 민용찡도 그 헤어하시는 분이세요. 일단은 찌개를 분리하고 헤어 아티스트. 버퍼 걸려서 잠시 나갔다 왔어요. 아, 민용님 나갔다 들어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일본 온 지 10년. 한국에는 얼마마다 한 번씩 들어오세요? 가족들은 다 한국에 계시죠? 헤어가 아니고. 일본 10년이 일본 온 지 10년. 그러면 아, 헤어 아니시라고요? 제품 헤어 라 그런 제품 말이 아니죠? 이상하게 전해져. 근데 도리영 씨 일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일등만님 나오셨네. 많이 나와가지고. 1등은 오셨어요? 네? 제이님, 네, 제이님, 네. 1등 어머님 말씀하세요. 보여요. 1등 어머님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이걸 옆으로 좀 당기고 좋은데 옆으로 좀 더 일로 더 앉으세요. 오세요. 이쪽으로 옆으로님만 너무 잘려요. 그냥 한번 불러봤다고 하시면 혼납니다. 1등 어머님. 안 자고 있다고요. 그 말씀 하시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일등만 안 자고 있대. 머더라님께서 네. 아무리 자식이지만 미울 때가 언제입니까? 나한테 질문해요? 네. 네. 미울 때, 말 대꾸할 때. 말 대꾸하고, 3일 지나가면, 안보 없이 3일 지나갈 때. 아! 안보 없이 3일 지나갈 때. 아, 정말. 좀, 적당히 하세요. 왜 이랬을 텐데. 차이 어딨네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부모님의 잔소리가 약간 수위가 조금 그럴 때 있어요. 가끔씩, 자주는 아니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 연중 행사. 저도 일본에 이렇게 있을지 몰라. 아, 그러면 민용님은 내일 하고 그거 하시는구나. 아, 내일. 아, 내일 하신대요. 민용님 여자예요? 속눈썹이랑 내일 네. 하신대요. 민용님이 아~ 여성분. 제 살이 또 나와요. 제이님 여자 매매. 쏙. 예쁘다. 다른 엄마, 내 친구들 물어보겠네. 자기 아들은 한 달 돼도 연락 안 한다고. 속눈썹. 아, 한 달 돼도 연락이 안 온다고요? 어, 그래, 내 모욕하다. 3일 동안 안 온다고 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득하다. 그래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되게 친한 편이에요. 친한 편이야, 친할 정도지. 친한, 오바지, 완전. 오바. 오바도 오바, 놀이기구도 가가 놀이기구 다 타락한 거. 오바도 오바. 맛있어요, 미소찜. 먹어요. 맵네요. 닭발 드셨어요? 네. 닭발 왠지 무슨 웬일이세요? 내일 해가 서쪽에 있습니까? 네? 아니 제 젓가락인 줄 먹었다가 빨았는데요. 큰일나네. 엄마 젓가락이네요. 안 드셨어요? 네. 네, 앞주세요. 양념만 드셨대요. 저희 어머니 앞주 전이 갔어요. 야, 이거 쓰세요. 어디 갔습니까? 어머니 거 맞네요. 제 건 다 뒤에 있네요. 아, 어떡해. 저 다음에 한국 가면 머리부터 해도 될까요, 민용님? 어, 그럼요. 대신에 게스트 출연 괜찮아요, 민용님? 엄청 유쾌하시다던데. 엄청 재미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저는 부모님이 다 한국에 계셔가지고 매일 그리워요. 자주 연락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쉽게 안 되네요. 맞아요. 그쵸. 마음처럼 쉽게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 사람 그 공주 안 보이네요? 공님 씨? 아까 뭐가 어딨어?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세대님은 3분 거리에 계시대요. 네? 3분 거리에 어머니랑 같이 계시는데 집에서 3분 거리. 집에서 맨날 잔소리 마신대요. 가깝다 보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맞아. 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같이 계셔도. 그럼 일본 가까이 와요? 네? 일본. 일본도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저기 미국이나 저 이스라엘 같은데 괜찮아요? 이스라엘? 네. 네? 이스라엘은 알레스인가 뭐 알레스 저들하고 잘못하면 죽어요. IS요? IS. 알레스인가 뭐 알레스인가. 저기 뭐 프랑스나 이런데 어때요? 저는 싫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빼고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아, 거기. 미국 괌. 괌? 네. 괌은 아니죠. 어머. 미국 괌. 괌. 괌이요? 아니, 뭔가 좀. 갑시다, 언젠가. 언젠가는 우리 주인님하고 다 떠나야 저거 많이 하고 한 갔다가 5박 한 6일 하고 와야 돼. 5박 6일 너무 짧아요. 그러면 너무 짧으시대요. 어머, 영경님은 뭐지? 그 가족사 안에 풍파가 너무 세네. 왜요? 남편 속삭이지 뭐. 시어머니가 손자 바꾸라고 전화 온다잖아. 예? 맨날 남편이 속삭이지. 시어머니가 손자 바꾸라고 전화 온다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전화해서 누구 좀 바꿔봐라. 아~ 걔 좀 바꿔봐. 원래 어른들은 손자 제일 좋아하네. 그게 낙이잖아요. 지혜님 돈 벌어서 어머니 과한 보내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예술리님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장님께서 시댁 어른들이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다행히 시집살이는 없어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엄마 쓸쓸하겠다. 그래도 웃고 있는 세장님이십니다. 인정? 미소증 이따봐 빨리 와요. 누구요? 우리 유정이? 응? 예? 우리 유정 공주님? 아니요. 누구? 미소요. 다들 부러워하긴 하죠. 미소님 어디 가는데? 자기 집에? 네, 집에 이제 퇴근하고 돌아와서 네. 씻고 온대요. 미소 머리 감고 오는 거 아니죠? 명유 안녕. 민유찡. 민용님은 혼자 살 팔자인가봐요. 왜요? 그래도 연애는 다 하잖아요. 민용님 남자친구는 있죠? 친정엄마? 응? 오늘의 음료는 손수 자몽을 일일이 다 손질을 한 자몽에이드입니다. 이야. 남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거 자몽에이드. 누가 남자 없다고? 캐리누나 고마워요. 민영민영님. 남자 없으면 어때? 남자 없는 게. 민영님, 내일부터 연애해요. 내일부터요? 자기 희로 해락은 자기가 만들어서 로맨스 생활을 해야지. 지나간다는 후회합니다. 그렇죠. 와, 이게 더 통통하다. 추억을 만드세요. 초코님. 초코님. 네. 채팅창 그냥 주르륵 다 읽어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다, 초코님. 눈 뜨시네. 눈을 크게 뜨시고. 여기 묻혀서 와, 먹으니까 맛있다니까. 안 돼. 어? 안 되더라. 안 되신대요. 머드라님 이거 자몽에이드 직접 갈아서 만든. 에어컨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자몽. 유튜브라. 에어컨. 선풍기 꺼뿌라 많이 씨. 에어컨 두고 선풍기. 연애가 쉬운 건 아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애. 어머님이요?
글쎄요. 뭐? 예전에는 맨날 새벽까지 저희 그 어머니랑 막 맨날 그 수다 떨고 막 그랬었는데 잠깐 주무시고 눈 감고 뜨고 저희 보니까 그렇게 하시네요. 그게 틈틈이 잠을 보충하세요. 틈틈이 잠을 보충하세요. 근데 자몽에이도 진짜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특히나 입안을 그냥 싹 정리해줘요. 자몽. 자몽? 네. 어때요? 맛있지 않아요? 2년 더 사신다잖아요. 응? 2년 더 사신다잖아요. 2년 더. 10잔 드시면 20년입니까 그러면? 근데 민영민영님 그 친구 뭐 10년 사셨으면 친구분들 많이 계시겠네. 눈 감고 주무시는 하지만 금방. 어휴 세상에 저 내가 배부른 거 어떻게 잘 알고. 화면에 딱 보이나 봐요. 여자이기 때문에. 나 친구는 다들 여자. 외로우신 거. 어머니도 다들 그래. 큰 눈 감고 주무셔. 맞습니다. 맞고 예. 저희 어머니도 그러신 것 같아요. 배부르다. 맛있네. 배부르네. 많이 먹어야 된다. 어깨 좀 펴시고. 아유. 이렇게 좀. 아유. 오늘은 맛있는 저녁도 드셨나요, 여러분? 네? 맛있는 저녁도 드셨어요. 패스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머님 피곤해 보여요. 잠깐 외출하고 들어오실래요? 뭐요? 피곤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아우 진짜 피곤하지 근데. 그럼 어쩌고 이거 그래서 주무시면 안 돼요. 뭐가? 이상아 이거 옷이 안 노려주는 옷인데 자꾸 노려주네. 밥돌이님은 닭갈비. 편의점 음식 맨날 왜요 민영님? 귀찮아서. 라면이요 선생님. 라면 드셔도 돼요?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뭐 드릴까요? 누가? 어머님 아. 야하대요. 뭐? 아니 어머님 야하대요. 피부 샵하니까 이제 얼굴이 내 얼굴이 야해야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자꾸 만져서 야하다 그런 거 같은데. 아 아이고 그건 뭐. 얼굴은 하나도 안 야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새 옷인데 그러네. 네. 세우시는 잠깐 노래주네. 뭐 갈아입고 오시겠어요 그러면? 네? 이게 세우시는데 자꾸 노래주는 거네. 패스. 짜왕 매운맛? 우리 짜왕 매운맛 안 먹었지 아직? 네, 아직 안 먹었어요. 뭐? 짜왕 매운맛 아직 안 먹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짜왕이랑 라면 있는데요. 그 매운맛이 새로 나왔나봐요. 그거 먹 그거 먹어봤냐고. 주인님 그거 일로 좀 가, 일로 좀 가. 뭐, 뭐요? 피클 저거 뭐야. 피클? 주인 주에. 아마 누군데 뭐. 진짜 필요하더라고. 누가 자꾸 밑에서 꼬집고 있어요? 예? 뭐로 드릴까요? 오히려 드릴까요? 이상하게 그게 더 낫더라, 뭐가. 뭐가 더 맛있어요? 머더라님, 코리아 머리는 뭔가? 아, 그게 미스 코리아 머리는 뭐? 응? 네, 무예요. 무랑 오이. 네. 제가 방송하면서 미스 코리아 머리 한 적 있습니까? 누가? 제가. 미스 코리아 머리. 가발 썼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꽁지? 꽁다리 가발? 아니 근데 무가 약간 새콤하면서. 네. 그거는 뭐 오이 만들어 먹는 맛있죠? 응? 맛있죠 일단. 깔끔. 어떻게 된 거야? 잠들었나? 누가요?
이틀 전에 핵불닭 먹었는데 저희는 먹었나요? 민용님께서. 네, 제야 완이는 핵불닭 먹었습니다. 네, 끓여 먹었어요 저희는. 네. 다 먹었어. 그리고 나중에 저만 혼자 한 개씩 끓여 먹었어요. 좋아합니다 민용님 매운 거. 많이는 처음에 한번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고. 네. 영상 있습니다 거기. 근데 다 난리 나는 영상 있습니다. 짜왕 매운맛 맛없대요. 아 그래요? 1년 전 영상 보니까 미스코리아 던데요? 뭐가? 많이? 뭐야, 어떤 거 보신 거죠? 네, 패스님, 저 열라면 엄청 좋아합니다. 열라면은 끓여 먹어도 맛있고, 부셔 먹어도 맛있어요. 열라면 진짜 맛있어. 화면 자세히 보면, 이거 하나 먹고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눈을 힘주고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러나? 그럼 거짓말 뭐 요새 제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꾸 피곤하게 나도 모르게 노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을. 뭔 말씀을요? 말씀은 말씀을. 먹방 아니고 딴 것도 말을 많이 하지만 먹었는데 뭐라고 말을 어떻게 알아. 민용님 맵지 않았어요? 라면 종류 진짜 많아요. 근데 일본도 엄청 많지 않아요? 그쵸, 일본도 좀 있죠. 끓여 먹는 것도 매워요. 한국은 너무나 안타까운 라면 종류가. 바로 비벼서 먹는 게 아니라 더 볶아서. 네, 한 번 더 불에 볶아서 먹으면은 볶음면이잖아. 핵 불닭 볶음면. 바로 면을 삶아서 건져내서 다시 스프 넣고 해서 비비잖아. 볶아요 다시 불에 확확확. 그러면 더 매워요. 많이 까면서 잡사요. 잡사요. 에? 많이 까서 먹어요. 일본 라면 짠 거 많아요. 그쵸? 나쁘지 말고. 일본은 라면에 헬로키티도 있고 귀여운 게 많던데요. 그쵸? 피카츄도 있고 뭐 캐릭터가 들어간 게 많더라고요. 음식 잡는 사람들은 어디 잡는. 그때 온몸이 땀과 정신이 살짝 없었다고요. 그거 계속 드시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세상에 장난 사실입니까? 저도 막 뭐지? 그때 한 먹었을 때 막 얼굴 약간 경련 일어나는 느낌. 얼굴 바르르 떨리는 거. 일본 한번 오세요. 누구야? 세댁님이요? 뭐더라니? 패스! 요즘에는 뭐하고 지냅니까? 바쁜 거 좀 지나갔습니까? 패스 지금 대구 사람이시라고요. 민용님! 대구 분이신데 지금 사신지, 일본에서 사신지 10년? 10년? 예술리님 계십니까? 예술리님? 계시네. 예술리님 미국! 캐디 누나 미국. 네. 세댁님 청도. 청도? 네. 세댁님? 네. 그 청도 미나리 거기. 청도 옛날에 네. 우리 매진 언니 청도에서는. 매진 언니요? 응. 매진 언니 어떻게 매진 언니? 옛날에 직장 생활 할 때. 시집 가서 청도. 아 청도 옛날에 과일 그거 먹어. 샵에 정신 놓을 만큼 이쁜 손님이 온 적 있나요? 머더라님께서. 아니요. 홀찡. 글로벌하네. 배고프겠지만 채팅 좀 쳐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예쁜 고객님 못 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예쁜 것보다는 예쁘신 분들은 계시는데. 네. 그것보다도 곤란한 적 있었어. 곤란한 적 많아요. 곤란한 적. 언제야 곤란하느냐? 맞나? 이쪽인가? 어, 좀 닦았네. 좀 정리 좀 하세요. 좀. 왜 그러지, 진짜? 심포님 잘 자요. 응? 심포님은 주무시러 가신다. 곤란한 점 뭔가? 그 있잖아, 소개시켜준다고 할 때. 그리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자기 친구가 괜찮다. 누구 딸내미가 괜찮다. 누구누구 괜찮다. 아니면은, 제일 난처했을 때가 그 여성분을 샵에 데리고 왔을 때. 그러면서, 네. 저 사람이라고. 그런 적 있었죠? 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친구라고. 나 막 일하고 있는데. 누가 데리고 와요? 손님 중에 한 명 데리고 왔었어요. 자기 친구 소개시켜준다고. 그런 적도 있고, 막 엄마가 막 딸내미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 갔다가 옷 다른 입고 와야 되겠다. 네. 이 옷이 왜 노르지는 한 번도 안 빠른 옷인데. 자, 누구님, 뛰세요. 여기 앉아요. 옷이 크네, 이거. 잡으라고? 잡으라고요? 제이님 예전 영상 보니까 내시 그레이 컬러 헤어 잘 어울리시던데요. 네, 맞아요, 예술리님. 그 머리 컬러가 되게 예뻐요. 12월인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시 그레이는 너무 예쁜데 색깔이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요. 네. 염색은 너무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자주 해야 돼서 이 두피가, 머리가 남아나질 않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일하느라 바쁘고 바쁘기도 하고. 그거 제이님이 만점짜리는 아니요. 그 뭐더라니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이 약간 얼굴도 좀 보시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얼굴도 본대요. 웃긴 적도 있어. 어떤 이제 어머님이신데 나보고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그래서 네? 근데 대부분 근데 몇 살이에요? 그러면 나이는 조금 있어요. 몇 살이신데요? 38, 네? 어머니. 근데 능력 있는 여자분이셨어요. 청담동의 헤어샵 원장님. 그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음속으로, 어찌라고. 그래도 너무 심했지 않아? 그니까 그분도 연애 안 하거나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억지로 이렇게 어른들의 합의와 이렇게 만나게 하면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 손님 중에 제이님이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손님 없나요? 연경님께서. 저는 손님은 무조건 손님을 봐요. 제 울타리 안에서는. 근데 예쁜 사람은 있었죠. 제이님은 여자분이 나이는 몇 살까지 괜찮아요? 나이 상관없어요. 저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저는 나이보다는 알잖아요. 뒷빵빵 이렇게 쭉 쳐진 사람 말고 뒷빵빵 좋아합니다. 흔치 않죠? 쉽지 않죠? 제이 형님 위로 뛰던 거 어떠세요? 베스트. 손님 아닌 분? 그렇기도 하지. 근데 손님이랑 엮이면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얘기 썰인데, 옛날 한 번은, 이거는 뭐 자랑이 아니고 도끼병, 뭐 왕자병이 아니고요. 긴 생머리의 여성분이 있잖아요. 한 3-4일이 멀다, 일주일이 멀다고 매일 오는 거예요. 그 긴 머리를 맨날 1cm씩 잘라달래요. 올 때마다. 진짜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 결국은요, 커트머리 됐어요. 이거는 진짜예요. 대박. 이유가 있구만, 선생님께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주 오는 단골 여성 보지신데 엄청 또 예뻐요. 지방이 인형 들고 찍은 사진 완전 심쿵했다고요, 뭐더라니? 그치, 그거 기억도 잘 나왔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사진빨입니다, 사진빨. 근데 그 여성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계산하는 나가는데, 어머!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급한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 왜요 그랬더니 집 빨리 연락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다고. 어떡하지, 문자 한 통 한번 보낼게. 그래 나보고 문자 한 통 한번 보낸대요. 그래 아무것도 생각 없이 줬고 줘가지고 이제 그러면 문자 요거 한 통 쓰세요 그럼 제가 줬거든요. 근데 알죠, 그 다음날부터 문자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한테. 번호 따갔대요. 나는 막 착한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번호 따는 거였어요. 고단수요. 막 문자는 뭐 언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자 쓰면서, 근데 그 다음날부터 문자 오더라고요. 그 뒤로는 다시는 핸드폰 안 빌려줘요. 쌤님이 그거 위험하대요. 절대로 안 빌려줘요. 그쵸. 절대 요즘은 폰 빌려주지 마시래요 쌤님이. 민용님 써먹어야겠대. 근데 미용실에 휴대번호랑 자기 정보 그거 이제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요. 그쵸. 유정님 다시 오셨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하나님 반갑고요. 짱아님도 안녕하세요. 소다님도 안녕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봉조아님도 안녕하세요. 양파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으로 유출 안 해요. 고의적으로 유출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세세한 정보까지는 입력하지 않아요. 그냥 휴대폰 번호 정도, 그냥 연도, 생, 나이 정도까지만. 뿅뿅님 왔습니까? 뿅뿅. 얘가 초코예요. 네. 기린을 데리고 왔네요, 기린을. 초코. 초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정말. 왜 그러세요? 식사 중이에요. 얘가 초코예요. 초코 앉아있어. 앉아. 초코 앉아. 초코야 앉아있어. 초코 앉아. 일로 뒤로. 저로 앉아. 가만히. 세대님 좀 전에 데리고 왔어요. 좀 전에. 방금 들어왔어. 가만히. 점전에. 어떡하라 입고 오셨네요 선생님. 초코님 내일 모레 한갑이에요. 아 근데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쪽 방 하나 방금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밖에 있다가? 방금 왔어. 근데 원래 이거 황금 올리브치킨이 원래 매콤한가요? 매워요? 그니까 살짝 양념이 좀 싹 바뀐 것 같긴 해요. 제이님은 초코 안 좋아해요? 제이님은요 고양이만 좋아해요. 고양이만. 큰일 날 소리하네. 또 큰일 말씀은 또 큰일 날 말씀하시네 또. 왜냐하면 초코랑은 저랑 같이 산 적이 없어. 산 적이. 그래서 그래. 마니는 초코 이뻐하는데. 이뻐하는데. 맞습니다. 마니는 초코 이뻐하잖아요. 다 터실 거예요? 네? 다 터시는 거예요? 초코는 새끼 때부터 엄마 품에서 자랐고 저하고는 같이 안 있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맞잖아요. 마니 씨는 좋아합니다. 마니는 엄마 눈치 보느라고 하는 거지. 왜? 저는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솔직한 말이죠. 마니 씨는 강아지도 좋아하거든요. 아! 엄마 진짜. 응? 네. 말도 안 돼. 마니는 강아지 더 좋아합니다. 좀. 민영님 집은 펫 금지. 계약상 금지예요. 계약상. 다크가 코까지 내려왔는데 어쩌나요? 어떡하지 뭐더라니? 제이님이 질투? 노노노노. 브로콜리 많이 드세요. 브로콜리.
마드라님. 유정나 백국에. 저희 방에서도 백국이 터지네요. 아이고 우리 집이냐. 아이고 우리 집 공주님. 아이고 공주님. 공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머 쟤님 인상 봐. 똥밥은 인상해. 소세지 같네. 소세지. 근데 그 왜? 아 이렇게라도 뭐 눈을 뜨고 계실 수 있으시다면 오늘 말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가 다크서클이 좋대요. 어 맞아요. 근데 초코님은 초코를요 강아지로 생각하냐고 애기로 생각해요. 그게 약간 조금 오바예요. 여러분. 아, 유정 공주님 감사해요. 오늘 너무 또 무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우리 유정 공주님이. 우리 유정님 백국에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그러다 이제 빨리 먹고 이제 응? 왕자님들이 빨리 또 이제 무용을 해야 되겠네. 얼굴 보여줘요 강아지. 누가? 댕댕님 안녕하세요. 초코야 얼굴 보여주자 얼굴. 헐! 민용님께서 백국 선물을! 어 헐! 아이고 누가? 어? 어 고마워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고양이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어? 아니 고양이가 나오면은 몇 개예요? 고양이 폭은 없죠. 응? 고양이 폭은 없어. 고양이 그림은 없어? 네. 고양이 그림 없는 거지. 그러면 날개 달고 나오면 천사, 뱀을 데리고 오면은 백사, 고양이 풍은 없죠? 없어요? 고양이는 없어요? 아니 고양이 없어? 뭐 선물? 응. 응? 아니 강아지는 백구가 있잖아. 그건 알 수가 없지. 고양이 갖고 와봐야지. 고양이 갖고 와봐야. 고양이는 없어요? 초코는 몇 살이에요? 초코 7살입니다. 와. 용파리님 안녕하세요. 고양이 아무튼 있네요. 고양이도 있네요. 어 7살? 아직 한창이네요. 7살이면 완전 한창이에요. 팔팔한 나이. 팔팔한 나이라고 다들 사람 나이 50쯤. 우리 민용님 또 백국의 선물을. 우리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졸음이 안 오시려면 또 흔들어야 되는데 조금 네. 그런 장애 옵니다. 네 그럼 빨리 흔들어야 되겠네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맞나? 네. 내 눈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초코 앉아요. 초코 어떻게 됐지? 아까 유정이 초코 이렇게 길에 다니면은 이렇게 네. 새처럼 이러 다녀. 날 안 잡아도 어? 유정이가 어, 막 사람들 고개 선물을 유정이 많이 아까 또 했는데 새네요 새. 초코처럼 안기는 강아지 너무 좋대요, 세댁님이. 길들어진 거야, 길들어진 거. 아가 같아요, 밤토리님. 너무 포가 안기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초코는요, 강아지가 아니에요. 말만 하면요, 사람이에요. 그나마 말을 못해서 다행이지. 왜 초코는 가만히 있어요? 내 인생. 조용히 보면 초코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야지 아이, 안 돌리죠. 아이에서 지금 눈꺼풀 자꾸 목에 내 째네요. 아 민영님 본가에 고양이 있는데 보기가 힘들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영상통화 영통하시면 돼요. 영통? 네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초코가 매미인 줄 알았다고요. 초코야 맴맴 해봐. 초코야 맴맴 해봐. 초코는 전화 받을 줄 압니다.
에? 전화 받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 안 하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 아, 아까 전에 누가 그랬는데 보고 눈이 피로해 보이니까 진짜 화면 보이는가 봐. 근데 초코 안 꼬시니까 좀 덜 하시네요.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화면 오른쪽 상단 위에 따봉마크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이님까지 추천마크 눌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양파님, 뿅뿅님 추천 고맙습니다. 짱아님도 잘 보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출근 알람 좀 맞추고 올게요. 네, 쌤님. 근데 고양이들은 사고 안 쳐요. 고양이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사고 안 칠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동물들을 탓하면 안 돼요. 그쵸? 엄청 예민한 얌전한 강아지, 얌전한 고양이도 다 있거든요. 근데 다 저마다 다 틀려요. 틀리긴 한데 성격이 그래도 만약에 약간 활발하거나 장난기가 심한 친구들한테는 집안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그들만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장난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혼자 있는 친구들 불만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강아지는 외로움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집에 좀 같이 오래 계시고 산책도 같이 나가고 오랫동안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강아지는 딱 손도 많이 가고 해서 친구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강아지도 외로움 많이 타니까 친구 있으면 좋죠. 반려동물도 아가랑 비슷한 게 많네요. 그럼요, 엄청 많아요. 이 친구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완전 사람하고 똑같아요. 제이 형님 차량 출력 같은 건 어때요? 너랑 같은 생각이에요? 패스야, 문 열어봐. 넣어줄게. 이왕이면 너 반주에다 넣어주고 싶네. 차량 출라. 어차피 못 쓰는 거. 동물 키워본 적이 없어요, 반토리니? 근데 동물 키우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강아지만 키우다가 작년에 길고양이들에다가 입양시켰는데 데리고 있는 동안 정말 너무 매력 뿜뿜이더라고.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점 이 뭐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첫 번째, 강아지는 발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나 고양이는 사람하고 관절이 비슷해요. 이래서 관절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고양이는 이렇게도 되고 막 이렇게도 되고 다 돼요. 관절이 다 돌아가서 자는 것도 사람처럼 자고 뭐 움직일 때도 행동하는 게 사람처럼 앉아서 막 긁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앉아서. 그 다음에 고양이는 가짠타고 하죠. 뭐야? 막 이렇게 돼서 엄청 많이 웃게 돼요, 고양이는. 고양이 있잖아요. 내 제일 좋아하잖아요. 고다이 많이. 응? 고양이 애들이 초코님 오시면 제일 좋아해요. 고양이 사람 알아봅니다. 그럼요, 부르면 와요. 네. 저희 고양이들 이름 부르면요, 각자 개별 다 옵니다. 이름 부르면. 자기 이름 부르면 자기 이름 알아서 이해하고 대답도 하고요. 그래도 부르면 안 오는 고양이. 고양이 옵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그 개체만의 성격이 있잖아요. 니들보다 그게 더 낫다. 어머, 그래. 어머. 왜 그래요? 글쎄, 뭐지? 지치셨습니까? 안 불러도 오고. 이 정도. 어머가 안 불러도 와요, 그냥 누나한테? 놀아달라고 오는 거죠, 그거는. 놀아달라고. 이제 엄마하고 유진이 동지하고 정 많이 들었겠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머, 인물도 괜찮은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모르시는데 저희가 일터에서 새끼 냥이 구출해가지고 막 길가에서 울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막 눈 붙어가 눈도 못 뜨고 막 도로 앞에서 있는 울고 있는 애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하고 해서 아는 동생네 이제 또 분양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또 어미 잃고 우는 사람, 아 우는 고양이 새끼 크림치즈 냥이에요. 그 친구를 데려다가 저희가 한 두어 달 있었나 넘게? 그쵸. 한 두어 달 데리고 한 요 정도 키웠어요. 키우다가 그 친구를
저 멀리 마라도를 유정이한테 보내줬어요. 유정이도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외로우니까 그 다음에 유정이도 동물을 처음 키워봐요. 그런데도 지금 알콩달콩 잘 지내. 초반에는 막 울고 지 짜고 난리났어요. 오빠! 막 힘들다고. 네, 밤토리님. 우리 초코는요, 서울대학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삐꾸삐꾸님, 고양이도 애교가 많아요? 고양이들은 애교가 많죠. 그 다음에 고양이들은 구걸할 때도 있지만 주로 구걸 안 해요. 잘 도도하잖아요. 일명 도도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약간 자기 꼴릴 때 들어오잖아요. 그때 되게 웃겨요. 니도 어쩔 수 없는 덕분이구나. 저 햇쌤 꾸핑꾸 집에 고양이 있는 것 같다. 고양이 애교가 엄청 많아요. 응, 삥꾸삥꾸님 집. 여기도 보이면 보셔요. 우리 초코는요, 서울 대학생입니다. 밤토리님만 없고 고양이 다들 있다고? 고양이 한번 키워보세요. 괜찮아요. 고양이 애교 많다, 고양이. 애교 많고 재밌고 즐겁고. 안 키우는 집이 더 많아요, 동물. 그치. 양이? 근데 일본에는 그 고양이 엄청 더 많지 않아요? 그쵸. 일본에는. 근데 우리나라도 많아, 맞지? 근데 요즘에는 길냥이들이 많이 안 보여요. 강아지, 고양이 둘 중에 하나만 키우라면요? 저는 고양이요. 어? 자꾸 코가 자꾸 여기 닿아요. 뭐가요? 코요. 우리 강아지? 네. 우리 집에 길냥이 이제 안 온다고? 엄청 많아 일본에. 그쵸? 저도 고양이 사료 많이 남았는데. 일본은 고양이 천국. 고양이 천국? 네. 일본에? 네. 그럼요. 왜? 어머, 일본은 그 짐승 더 좋아하네 사람들이. 특히 고양이 좀 더 좋아하는. 일본 사람도 고양이를 더 좋아해. 응, 고양이. 고양이 섹시하네. 올 딸이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다. 선물 고양이 강아지 사달라고 난리에요. 목수님 생방입니다. 네. 네, 머더라님이 키울 생각하시고 데리고 오셔야 되죠. 머더라님이 관리하실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맡기지 말고. 자녀분들은 이제 뭐야, 예뻐해 줄 줄만 알지 뭐 딴 거 아무것도 안 해. 막 목욕도 잘 안 시키려고 그러고. 아, 또 피곤하다. 잠으로 간다. 머드라님이 키우셔야 돼. 엄마한테 다 맡기고. 초코가 가만히 있다가 이 치킨에 반응을 하네요. 응? 치킨에 반응을 하네요. 뭘 키운대, 치킨. 아까 초코. 어떤 분들이 초코는 사람 음식에 관심이 별로 없네요. 초코는 사람 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거짓말. 많이 왕자님이 초코 코코닝에다 냄새를 태워. 마니씨가 자꾸 초코님 초코한테 코코닝을 자꾸 대네. 초코를 유혹하지마. 초코야, 우리는 떠나야 되겠네, 지방으로. 왜요? 지수 그 과외 주셔야 돼요. 잠이 올라갑니다, 잠이. 과외 주셔야 돼요. 피곤합니다. 안 돼요. 네, 민영님. 잘 들어가실게요. 저 피곤해요. 민영님 리액션. 민영님 어떡하지? 리액션. 민영님. 빨리 해야지, 빨리. 감사히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우리 민영님 고맙습니다. 우리 민영님 잘 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민영이도 왔다 빨리 가시네. 내일 일 있으시죠. 리액션 큐? 여기 거의 다 먹었으니까 이제 금방 해드릴게요. 뭐야? 뭐? 보고 간다고?
캐리 누나 들어가라는데요, 민영님. 알겠어, 알겠어. 민영님 거는 얼른 합시다. 민영님 거 네. 얼른 보여드리죠. 초코를. 초코를. 아니 나 초코 안 꼬였어. 안 되지. 아니 좀. 자, 일단 잘 먹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뿅.